처음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이제 팀버튼 그 크리스마스 한번 보면서 약간 뭐 피겨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,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뭐 디자인 피겨를 만들면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갖고 거기에 대한 뭐 캐릭터를 일단 스케치한 다음에요. 그 다음에는 보통은 이제 손으로 만들 경우는 이제 여기 뭐 스컬피라는 재료를 쓰는데요. 이제 뭐 일반적인 클레이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클레이는 이제 뭐 굿 파이널 형태로 이제 가기가 힘든데 얘는 오븐에다 구우면은 딱딱하게 돼요. 그래서 뭐 사포질하고 그래서 뭐 그 최종 토이의 원형을 만드는 것들인데 스컬피로 일단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고 사실은 후반 작업들은 기술적인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뭐 실리콘을 복제하고 뭐 도색을 하고 뭐 도료를 어떤 거 쓰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여서 일단 뭐 그렇게 완성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자기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가 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최근 작업인데요.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무라카미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무라카미 신발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사실은 밑창을 안 만들었어요. 그냥 안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하고 그냥 스웨이드로 밀어버린 거여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딱딱한 재료랑 신발은 약간 말랑말랑한 재료를 쓰고 싶어서 안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작업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아스토이 컬처 쇼라는 거가 이제 디디페에서 진행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약간 붐이 일어나고 캐릭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생산도 많이 하고 관련 쇼가 많이 생겼는데요. 그런 것들이 좀 지속할 수 있게 컨텐츠들이 좀 좋은 컨텐츠들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뭐냐면은 다시 하지 말자. 답습하지 말자.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자 그냥 지금부터. 그래서